아까도 그러더니 이번에도 이혼하고 싶어서 왔어요? 이혼하고 싶대. 이혼하고 싶대. 그건 본인이 결혼을 했단 얘기야. 결혼하셨죠? 네. 결혼하셨고. 이혼하고 싶어요? 내가 잘못 봤나? 지금은 하고 싶어서 왔어요. 해도 될까? 해도 될까? 근데 이제 하고 싶은 마음이 더 강하기 때문에. 하고 싶은. 근데 이유가 없대. 아니, 남편 되는 사람한테 그렇게 이유는 없어 보여. 그 사람이 뭐 폭력적이라든가 돈을 안 벌어온다든가 뭐 특별한 이유는 없어 보이거든. 잠자리에 대한 이유도 없어 보이고. 왜 이혼하고 싶어요? 지금은 제 마음이, 내 마음이, 그냥 그냥 마음이 사람에 대해서 싫증난 거야. 지금 있는 남편에 대해서 싫증난 거야, 그냥 마음이. 좀, 사실 이렇게 말하면, 제가, 좀 질렸어요. 이제는 그래. 조금, 뭐, 남자로서 좀 질렸다고 해야 되나? 근데, 싫증난 거야. 근데, 지금 사주를 미리 받아봤는데, 둘 중에 한 사람은 일부 종사가 아니거든. 일부 종사가 아니라는 것은 재혼했다라는 거야. 남편이 재혼이에요? 본인이 재혼이에요? 남편 쪽이 재혼입니다. 남편 쪽이 재혼이야? 남편 쪽이요. 이 사람은 내가 봐서 이 사람이 그렇게 나쁜 짓을 할것 같진 않거든? 이 사람은 왜 전에 왜 이혼한 거야? 이혼하고 만난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거야? 저 때문에 이혼했어요. 결론은 저 때문에 이혼하긴 했는데. 잠깐만. 그래. 그러면 지금 남편은, 지금 현재 남편이 가정이 있는 상태에서 본인 만난 거네? 본인 때문에 이혼한 거면? 네. 그러면은 지금 남편은 그렇게 본인을 막 눈이, 가정을 깨고 본인한테 세장가 올 정도로 막 눈이 뒤집혀서 막 열렬히 둘이 사랑했던 거야, 그때는? 그때는 왜 말을 못해 사랑했었냐고. 너무 그때는 저도 좀 외로웠고 어떻게 보면은 놀아볼까? 하다가 제가 임신을 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 유부남이지만 처음에는 가볍게 생각하고 그냥 만나볼까, 놀아볼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중간에 임신했다. 너무 잘해주니까 그때는 너무 잘해주는 그 마음 때문에 제가 너무 그때 너무 외로웠거든요. 너무 외로운데 너무 잘해주고 자상하고 이러다 보니까 뭐 알고는 있었지만 좀 힘들긴 하더라고요. 얘야, 근데 얘야, 너는 있잖아. 못된 버릇이 있어. 네? 너매 떡에 커 보이는 버릇이 있어. 너 지금 몇년 살았어? 그 양반하고. 어? 한 3년 정도 된것 같아요. 너 네가 너 잘난 맛으로 너무 인생을 쉽게 본다. 너무 까본다. 응? 왜? 너 있잖아. 기분 나쁘게 듣지 말어. 이게 너야. 너가 너 스스로를 인정을 잘안 하나 본데 너는 있잖아. 너무 사람을 쉽게 보고 이 인생을 쉽게 보는 경향이 있어. 어? 네가 맘 먹으면 그거 취해야 돼. 네가 하고 싶으면 해야 돼. 어? 네가 유부남을 만날 때도 너매 떡이 커 보이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만난 거야. 그리고 그게 처음도 아니었고, 어? 그러다가 너가 아까 얘기했듯이 그 사람이 직업도 탄탄해, 인물도 괜찮아, 어? 거기에다가 임신까지 하니까 갖고 싶은 거지. 너무 갖고 싶은 거지, 뺏고 싶은 거지. 못된 버릇이야, 너. 근데 왜? 네 손에 쥐고 나니까 이제 재미없는 거야. 근데 그때 임신했다며. 나는 너한테 자식이 안 보이거든? 네, 지금은 없어요. 그럼 그때 잃어버린 거야? 임신했다가 잃어버린 거야? 첫째 유산을 하고 그 뒤로 다시 임신을 했거든요. 근데 둘째도
아, 유산을 해서. 지금은 없는 거고. 사실, 뭐, 애기만 있었어도, 이렇게. 웃기지 마라, 이년아. 너는 애 낳았어도 그 버릇 개못 줘. 응? 애는 애고, 또, 뭔가가 또, 이게, 너는 안정이 되면 있지? 이 사주 안에 안정이 되면 그거 안정을 만족을 못하고 그걸 감사해야 할 줄을 몰라. 그걸 어떻게 알아요? 무당이라 한다, 이년아. 너가 그러고 살았잖아. 너는 편안하면 이게 편안한 게 감사한지를 몰라. 아무 문제가 없어.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너가 미치는 거 답답한 거야, 이게. 아무 문제가 없어서.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있나? 남편이 무슨 뭐 폭력을 쓰나? 바람을 피나? 어? 내 마음이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그냥? 그러니까 네가 나쁜 년이라고, 네가 못된 버릇이 있다고, 네가. 어? 지 손에 안 잡히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거 내 손에 잡으려고 용을 쓰고, 지 손에 쥐고 나면은 그게 허접해 보이는 거야. 너 인생 그렇게 살지 말어. 어? 멀쩡한 유부남 꼬셔가지고 이혼시키고, 이제, 아니. 아, 시끄러 이년아, 네 남편 만들어 놓더니 한 3년 아. 사니까 싫증 나가지고 뭐 이제는 뭐 이혼하고 싶다고? 아, 내가 이렇게 될줄 알고 이렇게 했겠어요? 야, 이렇게 될줄 알고 사는 사람이 어딨어, 이년아? 너 결혼이 장난이야? 네가 그 사람한테 그렇게 했으면 책임을 져야 될거 아니야, 너도. 이제 와서 네만 변했다고 이제 와서 어? 물러나면 그 결혼이 물러져? 어차피 애도 없고. 말 쉽게 한다. 목 아파 죽겠는데 이게 소리 지르게 만드네? 야, 애 없으면 이혼은 다 쉽게 할수 있는 거야? 그 사람은 뭐냐? 어? 호적에 몇 번씩 줄 가야 되고. 오히려 저랑 헤어지면 더잘 살지 않을까요? 핑계 좋다. 나랑 헤어지면 그 사람이 더 편안해질까요? 그 사람이 더잘 살지 않을까요? 야, 솔직하게 얘기해. 네가 지금 딴데눈 돌아가잖아. 너 자유롭고 싶은 거야. 이 생활이 싫증 난 거야. 야, 내가 여기서 이혼하지 말란다고 네가 이혼 안 할련 아니야. 짐 싸갖고 나갈련이야. 어차피. 뭐하라 물어보러 오니? 뭐하라 욕은 처먹으러 오니? 어차피 네 맘대로 할 거면서. 네 부모가 너를 말리겠니? 아니면은, 어? 네 남편이 너를 말리겠니? 네 슬하에 새끼가 있어도 너가 맘먹은 거못 말려. 너는 돌아다니면서 분장질 치는 년이야. 어차피 네 맘대로 할걸 뭐하러 와? 가, 이년아. 그리고 어차피 너는 지금 싫증이 날 대로 났기 때문에 이혼은 하겠지만, 제발 신중하게 살아. 자꾸 너네 인생, 어? 뒤집어 놓지 말고. 물어볼 게뭐 있어? 어차피 네 맘대로 할 건데, 가! 아니, 내가 알면 여기 왔겠어요? 아니, 가르쳐 아나 달라고. 모르나 너는 네 맘대로 할 아니, 거잖아. 가르쳐 달라고요, 그러니까. 뭘 가르쳐줘? 아, 네 이혼하면 맘대로 할 되겠냐고. 건데, 내가 하지 말라면은, 안할 거야? 야, 너 같은 년 이번에 너네 가정 파탄 내고 이혼하면 천벌받아, 이년아. 내가 알려주지. 너는 그래서 내가 천벌받는다고 네가 이혼 안할 거야? 할 거잖아. 목 아파 가라고.